30분 대기는 애교 수준. 그래도 이름 석자 적고 기다려야 할 텐데. 아니 끝? 설마 장사 끝났다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3시까지 메뉴를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은 끝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여기는 하루에 4시간만 문 여는 식당이었으니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오픈하자마자 다시 찾아간 가게. 이미 식당하는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루는데 참말로 다들 부지런도 하시네요. 이제 바른생활 손님만 맛볼 수 있는 메뉴 확인할 차례. 채소가 듬뿍 올라가 있어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 볼수록 궁금한 너는 류규? 이 메뉴는 뭔가요? 아, 연어케이 돈가스라고. 케이크와 돈가스가 만났다고요? 훈제 연어에 샐러드 돈가스가 층층이 쌓여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케이크 돈가스 되시겠다. 그래도 한 번에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부드러운 연어와 담백한 돈가스가 빚어낸 맛의 신세계에 손님들 입꼬리 자동으로 올라간다. 생 연어가 그 신선함으로 돈가스를 감싸주면서 굉장히 그 바다와 육지가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온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렇게 기다렸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 기다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한 사랑받는 돈가스. 근데 왜 딱 4시간만 파시나요? 이전에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딸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당 일에 매달리다 보니 항상 혼자 있어야 했던 딸. 딸이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놀러 가고 싶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4시간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업시간은 짧지만 딸에게 줘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식재료부터 신경 쓴다는데. 저희는 제주도 흑돼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흑돼지 등심 부위를 홍두깨로 얇게 펴고 다른 조미료 없이 후추 소금간만 해서 바싹 튀겨주는 게 핵심. 이 모든 과정은 주인장의 손에서 탄생한다.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은 돈가스. 이제 신선한 채소와 직접 만든 특제 소스 훈제 연어와 합체하면 요리의 기본에 충실한 케이크 돈가스가 완성된다.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가지고 연어를 얹어보고 돈가스를 가지고 쌈을 싸보고 그랬더니 고객들이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쌈 돈가스 나왔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남긴 메뉴가 또 있었으니 월남쌈과 돈가스의 맛.